아, 19금도 허용되는 방송인가요? 아, 19금까지는 아니에요. 어차피 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잘못되면은? 24시간 방송 가능합니다. 뭐, 그냥, 편집해도 되고. 할 거야. 기억나는 게 우희한 씨가 처음 아팠을 때 얼마 전 통화를 원석이랑 하는데 원석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안 그랬어.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가 아닌데 참 어린 친구지만 그 장점인데 그때는 뭔가 모르게 멘탈이 엄청 흔들려서 막 갱성 수술을 뭐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많이 의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,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. 그만큼 또 많이 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우한이 형을. 그래요. 저도 그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얘가 진짜로 이런 건가 아니면은 그 무슨 얘기 했냐면 지인들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. 제가 갭투자를 좀 했잖아, 내가. 그래가지고 형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. 찬이 형이 새벽 1시. 너 아무리 그 의원이나 친구가 소중해도 지분 줄 수 있냐고. 많이 생각하다가 명언을 내가 남겼지 않습니까? 집은 좀 그렇고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어떻게 내가 왜냐면은 저도 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오랜 시간 병간을 했고 지금 편찮으시고 아버님도 한 25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런 걸 좀 겪었거든요.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돈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보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현실적으로 우선 좀 잘 생각을 해봐라. 의아이 씨가 보험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.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집 할 수 있어? 그래 형 아파트는 좀 그렇고 아 오피스텔 정도는 고맙다. 오피스텔 정도는 언제 아니 사실은 대학 언제 하러 갈 거야? 아니, 사실은 나도 웃겨가지고 아 집 할 수도 있죠? 그리고 한 10초 있다가 형 집은 좀 그렇고 아니 그 정도 훌륭해. 오피스텔을 얘기하더라고요. 뭐 근데 이게 보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기타 가방 하나 봐달라 그랬는데 그거 안 보고 왔다. 일본 가서 썬더버드 특이한 네.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소프트 케이스. 네, 와비 형은 왜 또 그 이상한 기타를 사가지고 왜냐면 거기 아키하바리인가? 아키하바리? 그리고 저 친구한테 물어봐야 일본은 도쿄에 엄청 큰 악기사가 있어요. 네, 그... 진짜 거기 그냥 잠깐 가면 뭐 가서 한번 쇼핑해가지고 형을 위해서 아니 오피스텔도 자기가 한다는데 그 가방 하나를 못했다라는 게 잠깐 좀 그러네요. 저도 기분이 근데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. 아 그쵸? 뭐 노인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여자들 그렇게 이쁘더라고 일본이. 그러니까 뭐 이해해줘야죠 뭐. 여자애 이뻤다고요? 네, 지나가는 그 일본에 이쁜 여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. 형이 지금 가봐 많아. 어딜 가나 많아. 그게 이제 일본 애들 화장을 잘하지 스타일이 좀 특이하지 이게 원석이가 특이한 걸 좋아하는군요.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지원석 씨가. 아 19금도 허용되는 방송인가요? 아 19금까지는 아니었고 어차피 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잘못되면은? 24시간 방송 가능합니다. 뭐 그냥 편집해도 되고 할 거야. 오현실 몬스터 리그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나요?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많은 공연하면서 뭐 에피소드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최고 보고 놀라고 멋있었다고 느꼈던 거는 예전에 부산 라페에 이제 뭐 서브 스테이지지만 거기에 공연을 갔는데 성화 형이 한창 노래를 막 하다가 무대에서 객석으로 이렇게 탁 뛰어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성화 형을 눕혀서 들더니 무대로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. 그걸 보고서 와 대단하다 진짜. 아니 그 사람들이 성화 형이 싫었던 거야. 다시 빨리 올라가라고. 아 혹시 밑으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받쳐줬나요? 아니요 뛰어내려갔다가 그냥 혼자 뛰어내려가고 그 다음에 들어서 올려줬어요. 아 그럼 너 빨리 올라가라의 의미일 수도 있겠네. 빨리 가서 노래해라. 아 그렇죠.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이 부산 앞에. 네. 지현석 씨는 몬스터 리그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.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올렸는데 제가 형들보다는 여유롭게 지금 무대에서 아직까지 연주를 못하는 실력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
참 누군가한테 이제 의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이제 형들한테 좀 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이 형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구나 느꼈던 공연 이제 노크에서 제가 영상 편집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이 흔드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영상 보면은 참 빨리 왔으면 좋겠다. 그냥 형이 그립다라는 거죠? 무대에서만요. 무대에서만. 기억에 남는 거는 오이한 씨라는 얘기잖아요. 몬스터리그는 오이한이다. 본인한테.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 제일 편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제일 만만해서 그런 거지. 그렇지. 그러면은 두 분이 지금 함께 되게 하시고 싶겠어요? 아 그럼요. 네. 좀 대답을 선택 못하는 것 같더라고. 형이 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. 또 일본 공연도 그렇고 뭐 동남아 공연도 그렇고 뭐 유럽 투어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공연을 빨리 하루빨리 오이한 씨가 합류해서 네. 몬스터 리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네. 또 개인적으로 베이스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해요. 오이한 씨가 제가 이제 예전 영상들을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시더라고요. 뭐 지금 물론 도와주시는 분도 잘하지만 그 사운드를 저도 좀 빨리 좀 듣고 싶습니다. 어떻게 이게 인연인지 악연인지 아니 조금 이제 몬스터링을 좀 만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의한 씨가 없었어요. 그래서 야, 사실 제일 형이랑 저랑 또 형 없는 자리에서 그 팀 멤버들을 얘기를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형인데 만날 때쯤 되니까 이제 형이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못 만나게 되고 그러게요. 좀 일찍 만났으면 우리가 네. 좀 더 친해져서 뭐 앞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뭐 네. 지나간 시간보다 아,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네. 아 그러면은 두 분 공연 같이 할 때 네. 기억에 남는 공연 영상, 음악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그런 무대 그 영상이 있나요? 네, 그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형이랑 같이 좀 합을 맞추던 영상 그 노크 영상이 저한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하는 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네. 아 플레이로? 네네. 그건 마지막? 응? 마지막에 흔들는 거? 노크 내가 찍어놓은 거.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그 당시 또 형이랑 저랑 제일 합이 맞았던 순간의 영상을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크 인천 노크에 네네 아, 공연 영상 네. 아, 그 이후로는 그날이 제일 잘 나왔어. 그 이후로였어? 그거는 마우스 보고 가야지. 그러면 이쯤 돼서 오이한 씨와 지원석 씨가 함께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공연 영상 저희는 감상하고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.